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두 달, 뒤면, 석달 뒤인가요? 두달 뒤인가요? 아무튼 두 달하고, 며칠 뒤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캥기는 일이 무엇일까? 뭐,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령 뭐 문다혜 딸이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그 이상직 의원이 거기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파헤치는 문제라든지 이스타항공이 이제 지원을 했느냐 여부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아무튼 임기 내내 밀어붙이면서 월성 1호기 이제 그거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를 거꾸로뜨리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공작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줄줄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한테 캥기는 것은 바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은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철호 문재인, 노무현, 뭐이 사람이 한때 80년대 경남 지역의 뭐 인권 변호사 3인방이라고 했다지요. 그래서 철호영, 철호영 뭐 이랬다는데 이 성철호 씨가 선거에서 8번이나 떨어집니다. 8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철호 유세, 어깨띠를 두르고 같이 지원 유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 소원이 성철호 당선이다. 철호영 당선이 내 평생 소원이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초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래서 성철호 씨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 전에 있었던 김기현 시장이 워낙 시장을 잘했거든요.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철호는 이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를 만납니다. 아, 대통령께서, VIP께서, 아, 우리 송철호 후보님이 출마를 한번 하시라고 그 뜻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이 BH 청와대 대통령의 뜻이 송철호 출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요약은 뭐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호 씨라고 그 경쟁자를 회유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유하느냐? 일본에 있는 총영사관 자리를 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송철호 씨가 내놓는 울산시에 관한 공약을 청와대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청와대가 뭐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그게 송철호의 입을 통해서 공약인 것처럼 발표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악성인 거 하나는 상대당 후보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작 중에 김기현의 비리 첩보. 이제 이게 커다랗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그 증언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청와대의 지시였다.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울산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능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제 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기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수사를 했던 거죠.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황운하가 그 지능범죄 수사 대장을 부릅니다. 정모 씨인데요. 지능범죄 수사 대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김기현 첩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능범죄 수사대장, 정모 씨, 지능범죄 수사대장이 자기 부하 직원, 그 사람이 양모 경위입니다. 양경위를 부릅니다. 야, 양경위, 지금 우리 김기현 비서실 치러 갈 텐데, 네가 좀 알아봐. 이거 어디서 온 첩보야? 이거 믿을 만한 첩보야? 네가 좀 알아봐. 이 양경위가, 이거 어디다가 알아보지? 아, 그래. 위에다 알아보자. 울산경찰청의 상급기관은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 서울에 있는 그냥 경찰청. 경찰청에 있는 특수수사과. 손모경위. 손경위한테 알아봅니다. 그러자 손경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범죄 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이다. 정보 출처 BH다, 청와대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 김기현 울산시장이 형하고 동생인가요? 뭐, 이 건설업자한테 뭐,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 혐의, 나중에는 다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이거 울산경찰청이 스스로 뭐 수사를 해가지고 알아낸 첩보가 아니라, 이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그 첩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랐던 거죠. 지능범죄 수사대도 몰랐던 거죠. 근데 황운하가 아무튼 어느 쪽으로부턴가 그 수사하라. 김기현이 딱 수사해가지고 묶어라, 담궈라. 황운하가 지시는 하면서도 이제 내심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지능범죄 수사대장을 불러서 야좀 알아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믿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지능범죄 수사대장 정모 씨가 이제 양경위를 부릅니다. 야, 네가 좀 알아봐. 그러자 양경위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있는 양경위가 서울에 있는 경찰청의 특수수사과 손모 경위한테 서로 평소에 잘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전화로. 아, 우리가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치러 가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첩보 이거 맞아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자 서울에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손경위가 울산경찰청에 있는 양경위한테 말을 합니다. 이거 BH. 청와대에서 온 첩보야. 청와대에서 온 첩보 어디겠습니까? 민정수석실이지요.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피의자들을 다그치는 과정에 검찰 공소장에 그런 것이 적혀 있다는 게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지능범죄수사대장 정모 씨, 정모 씨가 지시한 양경위, 양경위가 서울로 알아본 손경위, 손경위가 말한 BH 청와대.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하고 공작한 그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